황제 폐하, 세계를 정복하기 전에 장부터. 유산균의 황제 비피더스, 탈만은 장을 평정하라. 푸르밀 비피더스, 자연의 신선함을 푸르밀. 요것 떠먹는 나만의 여신 하지만. 어. 머리카락을 먹고 있어 실망이야. 유아임 먹어야 스타일이 산다. 언제 어디서나 유아임 스무디. Let's go, let's go, let's go. Yeah! Awesome, man. Six training buddies, natural movement perfected. Real flex from Reebok. Iron Pro 업그레이드 되었다. 나의 모든 것이 스포츠다. 파워에이드. 소원 빌어볼까? 여드름아, 사라져라! 난 자국도! 클린클리어 엑스폴리에이팅 클렌저. 살리실상의 여드름을 젠틀비즈가 자국까지. 여드름엔 X! 자국에도 X! 일주일 만에 깨끗해졌어.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에이클레어링 엑스폴리에이팅 클렌저. 빅토리아 설리. 그 건강한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거지? 아, 스무디 킹! 내 몸이 좋아하니까 스무디 킹! 나 팔 아파. 생얼로는 이미 구비가 안 잡히는. 모르세요? 고민하는 방을 드디어 습격했습니다. 야, 뭔 뜻이야? 아니, 오지 말고. 굿나잇. 네, 옷을 다 입었습니다. 이제 3분 만에 다라언니 방에 가서 밥을 먹고 출발. 네, 다라언니 방을 한번 한번 먹어.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여기 서서만 먹어야 돼. 이게 너무 커서 여기 왔다 한번 여기 왔다 이렇게 먹어야 돼요. 보면요, 어디 있나요? 배부님 준비 중?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바쁘게 준비 중이신 것 같아요. 서우가 아파. 자, 주스 마시시죠. 네. 자, 맛있게 드셨나요? 아이고 배야. 좋아요. 그럼 채린쌤 잘 먹었으면 사과머리 해주세요. 그럼 출발. 아니요, 사과 잠깐만 출발. 근데 왜 선글라스 꼈어요? 저 화장을 못해서. 아니 근데 원래 잘 이렇게 민낯으로 잘 다니시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 해외를 처음 왔고 싱가포르 팬분들이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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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요? 그럴까봐. 그래서 괜찮아 지금 계속 놀러가 나가니 빨리 좋은 것 같아. 먼저 워킹 5, 6, 5, 6, 5, 6. 워킹 하나 날아가고 있어. 오, 네. 파워 워킹. 워킹이 아닌데요, 약간? 진짜 파워인데. 어, 저 지금 전화가 들어오고 있어요. 저 지금 전화. 어떡해. 네네. 야, 나 비염. 어떻게 코 간지는지 어떻게 알았지? 어, 코가 간지러운 느낌. 네. 오. 에치! 마이티 한 거 나가. 두둥, 여기 싱가포르 지금 공연장으로 가는데 비가 옵니다. 두둥. 두둥. 빗방울이 보이죠? 지금 이제 이마가 왜 이렇게 넓지야?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구경할 시간 없고요. 아쉽지만 항상 그렇듯이 호텔에서 자고 공연하고 자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오, 공원인가 봐요. 들어가서 드라이기 안 쓰는 거 한번 해주시라고요. 새거 하나 사줄게. 나 힘들어서 드디어 먹었네. 그거 안 돼. 내가 아까 문을 보니까 우리가 인간의 안 찍혀서 해주잖아. 해보고 싶어. 아니 먹지
의자가? 의자가? 그래요?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서 옷이 안 맞습니다. 이게 네, 정확히 5개월 전에 대상인데요. 운동화 혹시 몰라서 신기해 왔어요. 그새. 그새 저한테 작은 옷이 되어버렸네. 아, 이제 다 컸나? 이제 다 큰 건가? 이제 장래는? 내가 보기엔 계속 들 것 같은데. 나중에 체형만처럼 큰 거 아니야? 어디가 컸는데? 몸통이. 몸통이랑 어깨가. 커졌어? 응. 다행이네. 축하한다, 야. 몸이 커졌어? 엄마는 사이 다 맞아, 사이. 잘 찐 거야. 잘 찔러. 잘 빠져. 살 찐 건지 뭘 빠져, 빠졌는데 왜 안 빠져? 저 2kg 빠졌어요. 어디서 빠져, 뒤꿈치 왔나? 이상하네. 옷은 왜 작아? 근육량이 2kg 빠진 걸 수도 있어. 맞아. 그럼 어떡해. 괜찮지?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막내야. 네가 지금 불편한 거지? 나 신해 보여, 신. 핸드커칩 하나만 줘. 어. 막내 블랙으로 핸드커칩 하나만 해주자. 네. 여기가. 전 핸드커칩 말고 포테토칩 같은 거 없어요? 정석이죠. 크게 웃어요. 여기요, 크게 웃어도 돼요. 그러면은. 오늘 싱가포르에 온 기념으로 위도 작게 벗어줘야지. 관주한테 던지면 안 돼요? 준다고요, 보지. 준다고? 반지 안 빠졌어. 나 반지 잃어버렸잖아요. 어때, 어디서? 나도 큰 거. 손을 악수를 해주면 빼가더라고. 그치, 순간. 좋은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나 누가 이렇게 반지 잡으려고 그러면 엄청 이거 선물 했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닫겠다고요. 닫겠다고요. 이게 나의 롤러코스터 실력이라고요. 하자마자 식사하셨냐 그러면? 아 지금 아주 성공하는 분들이랑 얘기 안 했어요. 지금 그런 사람 같은 좀 이렇게 여자랑 쉽게 말 섞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빛이 안 좋다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빛이 안 좋죠. 그런 사람이요. 저 다리 깨졌다니까요. 와 시원해. 괜찮은데? 얼마나 줄랑이 캐릭터가 제가 21 캐릭터만 쏙쏙 빼서 그 한
캐릭터를 만든다면 정말 재밌는 캐릭터 다 나올 수 있어요. 일단 봄이 양은 대박이고요. 근데 내가 표현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저분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뭐 그다음 저기 신은 양이 애교가 지금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표가 반토막 난 정도가 아니라 아무튼 되게 그냥 보통 애교가 아니에요. 애교도 표가 높아?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세븐 선배님이 그런 말 했어요. 내비게이션을 21 버전으로 하면 진짜 잘 팔릴 거라고. 왜냐면 4명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민기는 오!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가 어디예요? 막 회전하셔야 될 것 같은데. 민기야, 민기가 저 체인 언니 손에 한번 내볼래? 내비게이션? 내가 운전 조심하라고 말했잖아. 어? 맨날 이런 식으로 해. 이것보다 한 100% 더 심한 거? 그럼 박본 버전 내비게이션은 뭐예요? 어, 내비게이션 한번 해주시겠어요? 뭐? 박본 버전으로. 확실해? 어. 똑바로 해라. 손을 똑바로 해라 너. 무슨 일이야? 우리 물 뿌렸어요. 물 나쁜 물. 봤어. 여기 뿌렸어요. 여기. 이거 요 반토막 아니야? 여기. 정말 이 캐릭터들로 드라마처럼 대박난다. 언니 같은 캐릭터네. 나는 정말 오늘 기분이 좋아. 기분 좋아서 울렸잖아요. 오늘 눈꼬리 그려주세요. 귀엽게 상큼하게 상큼하게 부탁드려요. 조금 맛있다고. 아니면 이거 조금 맛있네요. 막내 거 해줘. 네 이거 네 박해. 이건 또 왜 낀 게 없어. 콘도 I go by the name of CL21. The roof's on fire, baby. 자, 21 놀자. 어, 안 들리네. 여기. 우와, 조그만 기타 있다. 뭐야 너? 싱가폴 공연을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잘 나오고 있나? 앞으로도 공연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와서 또 이렇게 공연을 해보니까 8월 달에 저희 콘서트도 너무너무 기대되고 아무튼 내일
일찍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 빨리 씻고 자겠습니다. 안녕. 굿모닝. 지금 아침인데 깜깜하죠? 네. 지금 새벽 5시 공항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해 뜨는 거 찍으려고 지금 대기 중인데 해가 어디서 뜨나? 아침을 시켰어요. 멤버들이 제 방에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렇게 싱가포르에서의 마지막 아침은 네, 어두컴컴하군요. 오지 않고 있네요. 같이 와야 빨리 먹는데 아이고 밥을 아이고 꼬르륵 꼬르륵. 밥은 먹고 가야 될 거 아니니? 옷만 갈아입고 이제 갑니다. 질문해 가기 위해서죠. 수고하셨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어글리 뮤직비디오 다 찍고 집에 도착했고요.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반. 새벽 5시 반. 빨리 옷 갈아입고 이제 공항으로 가야 돼요. 아침 일찍 첫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해가 떴어요. 이미 해가 아무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굿모닝. 지금 뮤직비디오 찍다가 차 왔어요. 뭐 몇 시간 전까지 지금? 2시간 전인가? 최악이네요. 더 힘든 것 같아, 말하는 게. 공연하고 뛰는 것보다. 이제 일본행 비행기 타고 있어요. 타러 들어가는데 지금 아니 이게 샤차린이 인형을 나한테 맡겨가지고 지금 무거워 죽겠는데 잠깐만요. 어떡해. 저기 박봄양이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선미. 오. 승리를 탔고요. 팬더를 입는 모습입니다. 저쪽에 연결은요. 역시 팬더를 입는 모습. 팬더입니다. 팬더가 많이. 네, 다들 피곤한 상황이. 나 정신없어서 내가 뱉은 뽕을 내 손으로 잡고 있어. 오 마이 갓. 이 정도로 피곤해요, 우리가. 세번 선배님과 GD 본 GD.
낙서라고 다녀. 아유, 씻지를 못했어. 진짜 한 거야? 아니요, 형님 이거 찍다 왔는데 못 씻어가지고요. 어제 모습을 보고 상당히 우리 YG 팬분들이 놀랐습니다. 문신한 거냐며, 진짜 문신한 거냐며. 일본 가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때리는 초록색 그걸로 딱 밀어서 이렇게 때밀이 춤추면서 아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불려주겠는데 별짓을 봐요. 졸리니까 하겠죠? 졸리니까? 눈도 못 뜨는 거 보이시죠? 우리 높은 걸 이렇게 입고 주죠. 그쪽이 자신 있죠? 저는요. 이쪽 있지. 나 있죠? 이쪽 이쪽. 그래서 저희는 항상 딱딱 맞아요. 왜냐면 제가 이쪽이면 바로 이쪽에서는 예쁜 쪽을 딱 있거든요. 나는 거짓말이다. 또 조용히지만 해요. 비행기 안에 시끄럽잖아요. 뭘 시끄러워? 처음 잤어요. 지금 도착할 때가 다 집중이 이번에 태풍이 와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등판으로 뛰어. 그래도 너무 추울 것 같습니다. 너무 남아. 이런데 조금이야. 가라. 그냥 짐을 싸는 그냥 다 때려 넣은 거 있죠. 날씨 짐 쓸 시간도 없었어. 자는 것도 혹시 찍으시나요? 그래? 기차. 굉장히 호텔 지금 도착했는데. 마음에 들어요. 경치가 좋은데요. 빨리 이제 준비를 하고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몸이 돼가지고 이렇게 조인식을 갖는다고 하죠. 일본 데뷔 그리고 일본 투어 결정에 대한 얘기하네요. 진짜 긴장밖에 안 될 것 같아. 세세븐 엠티로
더 아스베르트 모따라 꾸미지 않은 느낌. 고양이가 살고 있습니다. 두둥 바둥이의 집. 초니 귀여워요. 눈빛이 너무 강렬해. 야, 너 그런 거 물어뜯으면 안 돼. 바이바이. 바이바이. 앞으로 이제 또